백양꽃 줄기입니다. 석사는 이제 이렇게 피는데, 백양꽃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더 먼저 펴요. 백양꽃은 백양산에서 많이 자생지가 백양산이기 때문에 백양꽃이래요. 줄기가 석사는 이렇게 아주 푸른, 지푸른 색깔인데 이것은 진갈색이죠. 이렇게 흑갈색. 아, 흑갈색이 딱 좋겠네요. 흑갈색인데 석산처럼 꽃은 거의 똑같이 펴요.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우선 줄기가 이렇게 흑갈색인 게 다르고 여기서 꽃술이 짧아요, 더. 이렇게 꽃술이 한이 정도 될까요? 그리고 꽃이 이렇게 막 말리지지가 덜 말려지죠. 이게 백양꽃의 특징입니다. 백양꽃이 석산보다 더 빨리 펴서 빨리 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요. 여기 석산 이 모습에다 꽃술 보이나요? 꽃술이 한이 정도 되고 줄기가 이렇게 흑갈색이면 백양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백양꽃 피어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져버렸어요. 이렇게 여기도 백양꽃 또 있네요. 이렇게 백양꽃이 이렇게 백양꽃이 석산이랑 같이 있기가 힘든데 여기도 있네요. 백양꽃은 다 져버렸어요. 여기가 석산 속에 있는 백양꽃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꽃이 피어 있는 게좀더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네요. 다 석산뿐이에요. 감사합니다.